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백화점, CJCGV, 흥국 FMB, 백광산업, 세원, 현대로템, 콤텍 시스템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빛소프트, 일진 머티리얼즈, LG전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휠라홀딩스, 코스맥스, DPC, SFA 반도체까지 담았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대명 소노시즌, 네이버, 신세계, 태경케미컬, 이렌텍, EDG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아이큐어 들어있고요. 포스코, 라파스, 대성파인텍, 네이버, MC넥스, 대한항공, 한화투자증권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관심주 좀 요즘 흐름이 어떤가요? 정리해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앞으로 꾸준히 나갈 종목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각 예. 증권사, 증권 방송 네 개 사이트에 거의 보면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도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종목들 좀 보고 예. 관심 가지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불안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을 봐야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도 그렇지만은 실적이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죠. 그렇죠. 원래 그 경기 활동이 원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국가 내에서 전체적인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뭐 국내 중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이 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좋아질 그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학이나 정유주 쪽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화학이나 정유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 이제 그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3월 달에 마이너스 35달러까지 폭락을 했었죠. 그때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달러까지 폭락했던 유가가 6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을 하면서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죠. 뭐 금유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뭐 요즘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 관심 있게 그런 업종군들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 정유주까지도 좀 요즘 실적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세 가지 종목도 저희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실적 위주로 선정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혹시 앵커님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영화관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오래됐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제가 집이 동부 이촌동인데 네. 용산에 CGV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가끔 영화를 봅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불편하시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재밌으니까. 예. 역시.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가족 모임이나 또는 연인, 부부, 가족들끼리도 손을 잡고 영화관에 많이 갔는데 요즘 작년 신종 코로나 이후에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작년하고 금년에 첫 번째 종목을 그래서 제가 영화 관련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예, 바로 CJCGV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매출이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 그렇겠죠. 때문에 뭐 영화를 보시는 분이 당연히 없고 거기다가 코비드19 때문에 신규 영화들이 개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개봉을 해봤자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거다라는 생각에 거기다가 당연히 이 사태로 인해서 관람객이 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화 부분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적자가 조금 많긴 합니다만 백신이 지금 점차 여러분들 접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부터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금년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 전반기 좀 돼야 백신 접종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JCGV 사실은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선 반영이 돼서 작년 3월 달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긴 했는데 현재 오늘 또 0.86%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 시점은 한 26,0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 3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전년도, 그러니까 네. 2019년도 고점이 한 35,000원대였으니까 그 정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2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로 한 3만 5천 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극장에서는 CJ, CGV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안에서 또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기사가 나왔네요. 극장에서 그렇죠. K-콘텐츠 행사를 하겠다. 예,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오는 5월에는 자동차 극장 CGV 드라이브인도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렇죠. CGV 드라이브도 예. 그렇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또 에이스 침대하고 편안한 그런 가구를 갖고 이제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다고 그랬는데 용산이나 뭐 압구정동 또는 굉장히 괜찮은, 목이 좋은 그런 CGV 예.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명품 의자를 그렇죠. 넣어놓고 거기서 또 예. 저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자, 이러한 변화들이 꼭 잘 탈출 시도로서 여겨졌으면 좋겠고 일단은 코로나19가 일단 뭐 11월쯤에 계획대로라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좀 마음 놓고 영화관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떨어졌던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CJ, CGV를 알아봤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이것도 코로나의 수혜를 본 종목인데 예.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집에 계속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들이 밖에 외출해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그 작년하고 금년에 LG전자의 백색 가전이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기존에 갖고 있던 가전제품들을 이거 너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텔레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꿔야 되겠다. 특히 이제 TV 같은 경우에 매출이 굉장히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전 부분, 특히 말씀드린 대로 TV 부분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사업 부분, 전장 사업이죠. 전장이라는 거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실내 인테리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강화를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 많이 늘다 보니 LG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시설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려 금년에 한 총 3조 3,729억 원의 TV 가전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전년 대비 한 30%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실내에서 머무르는 국민들이 늘다 보니까 가전제품 교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죠. 가전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전년 대비 생활가전 사업이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매출 나온 거 보니까 가전에서 무려 한 3조 정도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 주력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전장 사업에도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쪽에도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장 사업을 VS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3년 만에 무려 2.5배 정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니면 차 안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비게이션 안에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영화나 TV 같은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무려 3조 6,453억으로 정년 동기 대비 한 12% 증가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오늘 또 한 3,000원 정도 주가가 약보합선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 목표는 19만 원, 직전 고점이죠.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정도 관심 있게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1.5%대 약세 흐름인데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선을 한 14만 원 선으로 잡아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흐름 알아봤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도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수혜주, 항공주입니다. 대표적인 예. 종목 대한항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대한항공. 예, 항공주들 흐름이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좀 좋게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유상증자가 들어갔었죠. 유상증자도 예.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얼마 전에 유상증자가 518대 26대 1로
엄청나게 수상경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리셨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인수 합병을 하겠다 하면서 원래 그 인수 합병 후에 통합 전략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새로운 통합 전략 사업을 구상을 하고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인수했던 산업은행에 제출을 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수 합병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인적 자원들을 다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예. 고용 관련 이슈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2년 동안 통합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잘 통합이 될 것이다.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유상증자까지도 518대 1로 유상증자도 잘 맞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겠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 운송 운임이 많이 떨어져서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사실 항공 우주나 호텔 부분에서도 매출 감소가 뚜렷했는데 재미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고객 운임, 고객을 이제 비행기 싣고 나르는 그 운임보다 여객기로서 보다는 화물 운송을 하는 운송기로서 작년에 매출이 늘었죠. 4분기 때. 예. 그래서 얼마 3월 2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총 두 회사 합쳐서 16대 화물 운송기를 더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12대, 아시아나항공은 4대 정도 순차적으로 기업 화물 운송에 전력적인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주가가 지금 보니까 많이 좀 4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참 상당히 강하네요.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해준다면 한 2만 6천 원 정도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2만 6천 원 정도 목표는 직전 고점이 3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3천 원 정도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어쨌든 대한항공이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 인수 후에 통합 전략을 오늘 이제 산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또 통합 항공사가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시점으로 예. 좀 여겨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대한항공 1.41% 강세입니다. 오늘 18,750원인데 1차적인 목표가를 보신다고 하면 한 3만 3천 원 선. 예, 그렇죠. 3만 예. 2천 원 정도. 2천 원 선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살펴볼게요. 가끔 이 시간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씩 언급해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요. 관심 종목.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이요. 예, 네. 사실 이제 지니뮤직이 실적도 좋긴 합니다. 저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긴 한데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VR 관련 주이기도 하죠. 이 종목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KT가 35%, CJ&M이 15%, LG유플러스가 13% 정도 대기업들이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KT가 중국의 1등 기업인 모바일 기업이죠. 차이나 모바일의 음원 서비스나 VR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여러분 마마무 아시죠? 예. 예, 마마무가 얼마 전에 이 지니뮤직에서 VR 관련해서 그 뭐라고 합니까?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예. 예, 그래서 VR 쪽에서도 상당히 강세인데 앞으로 얼마 전에 뭐 현대차 GV80에도 지니뮤직에 이런 음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VR 또는 음원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근래에 VR 관련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요. 오늘 또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고 왔는데 급등이 나왔다가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한 5,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해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 5,500원, 목표는 7,000원, 그리고 예. 손절은 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VR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묶이는 지니뮤직입니다. 뭐 한 달 새요 33.9%나 증가를 했다는 또 기사도 있네요. 지니뮤직 오늘은 좀 상승폭을 좀 늘려 나갔다가요. 다시 좀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740원 흐름이고요. 매수는 5,500원 선, 목표 라인은 7,000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니뮤직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